아, 이사님 모델 분이신 거예요? 모델을 하신 거. 제 친구가 배드민턴이라고. 우즈베키스탄 대표 선수였구나. 그렇게 해서 또 잘해주니까 한국 결혼하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보면은 드라마 좀 꾸며진 거를 보고 사실 그렇게 잘못 꿈꾸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오셨어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구경시켜줘서 고마워요. 라크맛. 라우맛. 라우맛. 안녕. 저 앞에 보이는 도시들이 남한강이에요? 예, 이거 남한강. 아, 드디어 나왔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네요. 네, 도착했습니다. 한 6시간 걸려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외국인 이제 거주증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받아야만이 혼인신고를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해가지고요. 네. 외국인 등록증을 접수하셔서 외국인 등록증을 받고 난 다음에 번호가 나와요. 여기가 경찰서예요? 네. 맞습니다. 자, 내리시죠. 가시죠. 네. 잠깐 여기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네. 바로 해서 외국인 등록증 받으셔가지고 오시면 되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네, 가깝습니다. 네. 문이 네. 경찰서보다 경찰서 그렇죠? 군대나 교도소 맞습니다. 이게 예. 예전에 뭐 러시아한테 지어진 건물이라서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금방 끝났네요. 다해선 5분 정도? 네, 원래 빨리 끝나요. 그냥 사진 찍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뭔가 질문을 하는데 아, 등록하는 것 때문에 아 등록하는 것 때문에 그냥 외국인이니까 이런 적 처음이냐 아니냐 그래서 아 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손가락 지문 4개 이렇게 아 그렇게 찍고 네 찍고 나서 그냥 다 됐다고 가라고 하는데요. 간단하네요. 네. 저도 어쨌든 외국 경찰서나 이런 거 약간 좀 무섭거든요. 아. 근데 특히나 외국 같은 게 말도 안 통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딴지를 걸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긴 하거든요. 다행히 그냥 그런 걱정과는 전혀 상관없고 네. 그냥 수월하게 그냥 물어보고 그냥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시는 신랑분들은 다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다 합니다.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네, 타스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혼청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셔서 똑같이 접수하시고 외국인 등록증 받아오시면 돼요. 남한강에서는 저렇게 예. 경찰서에서 등록을 예, 하는 거고 예. 타슈겐트에서는 결혼청을 가서 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그럼 두 번째 신부 만나러 온 예,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화상으로 맞선을 네. 받던 두 번째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서 다시 네. 한번 신부를 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 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사님 모델 분이신 거예요? 모델을 하신 거. 인스타그램에서 광고하고 그 포르투갈에서 카리에를 조금씩 찍고 친구들 많이 한국 사람을 결혼했대요. 아. 혹시 기타가 일주일 잘 간다. 아, 일주일 때 한국을 간다. 제 친구가 배드민턴이라고 오. 아, 엄청 잘 치는데. 오. 오션 축구 모습이 아마 엄청. 키가 크시니까. 이그라 이그라할 건가요? 예. 오. 우즈베키스탄 대표 선수였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였다 보니까 대단하네요. 진짜. 야. 진짜 재능 뛰어난 사람. 예. 모델을 하는데도 얼굴도 예쁘고 눈도 크고 아, 괜찮은데요. 이사님 우즈벡 여자분들 맞선 보러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네. 되게 젊고 예쁘신 분들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국민이랑 결혼 안 하고 네. 이제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딱 있을까요? 우즈벡 남성들 아직까지 남성 우월주의가 있어가지고 아 우즈벡에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좀 약간 뭐 살짝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게 있습니다. 아. SNS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한국의 네.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많이 보고. 아, 한국 남자들이 자상하게 해준다. 네. 배려심이 많다. 이해심이 많다. 그렇게 해서 또 잘해주니까 한국 결혼하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보면은 드라마나 좀 꾸며진 거를 보고 사실 그렇게 잘못 꿈꾸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드라마 속에서 또 환상 속에서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까도 그 맞선 보러 오신 여성분 같은 경우는 친구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이제 일주일 뒤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은근히 보면 한국결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주변 분들을 보고 꿈꾸는 걸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잘 살고 있으니까요. 예. 요즘에 유튜브 보면
한국 남성하고 우즈벡 여성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것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많이 하시려고 하십니다,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걱정인 게 제가 그 정도로 기대하는 만큼 자상한 사람일까? 라는 의문을 이거 가질 수밖에 없어요.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기대치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확실히 맞고 그래서 저분들의 기대치, 자상함이나 가정에 대한 충실함이나 이런 거 제가 평소에 생각할 때 그냥 제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런 거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기대하는 게 어느 정도일지 몰라가지고 살짝 걱정되긴 해요. 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우즈벡 남성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나아요. 예. 어쨌든 한국에 온 보람이 있을 테니 그 보람을 채워줘야죠. 이사님, 이 다음엔 이제 마지막 분 만나러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제 신랑분이 옆에 있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화상통화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빨리 이렇게 결정을 진행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신랑분께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마찬가지고 또 한국에서 마찬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제가 신랑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부님을 만났어요. 여성분을 만났는데 느낌이 안 오면 바로 틀어라. 왜냐하면 느낌이 와야 되니까 평소에 사는 여자잖아요. 사실 신부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신중히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여성분하고 대화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신부 보시는 거 어떠세요? 간혹 이렇게 만나셨는데 일단은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면. 당연한 일이죠. 제가 그 소방관인 걸 알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이런 직업 그냥 괜찮으신가요? 눈이 좀 초록색인 것 같은데. 원래 색깔 초록색이요. 되게 미인이신 것 같아요. 우즈벡 결혼을 하실 수 있는데 한국어 결혼을 선택하신 게. 우즈벡 남자들은 조금만 돈 생기면 와이프 그냥 무시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와이프도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마음도 약하고 남자들 그렇게 들었다고. 이사님 세 번째 분도 좀 전에 말씀 다 끝난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신부님 같은 경우도 보니까 가정 교육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교사 준비하는 그 대기하고 있었군요. 발령 준비를. 아, 발령 준비요? 네, 맞습니다. 신랑님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원래 이 신부님이 되게 눈이 높으셨어요. 근데 이번 신랑님과 같이 맛살을 모시고 나니까 서로 만족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원래도 계셨던 분인데 네, 맞습니다. 눈이 많이 높으셨다가. 네, 그래서 기다렸어요. 우즈벡 같은 경우는 좀 눈이 높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성이 나타날 때까지 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업체 입장에서는 눈이 너무 높은 여자는 이제 소개해주기 좀 부담스럽거나 좀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부담스러운데요. 남성들이 요즘에 많이 들어옵니다. 30대, 40대 분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결혼을 하시기 때문에 거의 결혼을 하십니다. 보통 한 두세 달 정도 있으면 다 만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시고 나서 두 분이서 결혼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또 신부님, 어머니, 아버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셨고 하셔서 지금 처갓집 가시기 전에 이제 예물을 맞추시러 갑니다. 목걸이와 반지. 아, 예물? 예. 아, 바로 예물 맞추러 바로 맞추러 갑니다. 예. 왜냐면 내일부터 결혼식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가시죠.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애물 마치시러 가서 하시고 축하드립니다. 가시죠. 손 잡으면 안 되고. 목사님께서 축복을 하시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스킨십을 피해주세요.